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김효진 연구위원님 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효진 연구위원님. 아, 연구위원님. 연구위원. 아, 이게 뭔 큰 차이인가? 연구. 엄청 차이 나지. 위원하고 원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일이 같으니까.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부여해주신 호칭이 연구위원이기는 합니다. 아, 정식으로 네. 불러야 될 저 대외 직함은 팀장이죠. 아, 네네네네. 그게 낫겠다. 뭐. 팀장이건 더 승진을 해도 하는 일은 비슷할 것 같아서 효진아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건 그게 안 되죠. 네. 자, 우리 김현진 연구원님. 효진아 씨. 네. 옛날에 그런 있었잖아. 예진아 씨요? 예진아 씨인가? 네. 네, 그분 저 안 좋은 일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그분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네, 우리 효진아 씨는.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들로 네. 또 이해시켜 주실 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뭐부터 좀 가보면 좋겠습니까? 앞에 이제 제가 7시 반에 와서 뉴스 3인지 월요일마다 들으니까 저도 되게 좋은데 네. 네. 오늘은 되게 증시에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큰 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걷어지거나 네. 아니면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이제 리밸런싱 비중 같은 중요한 이제 결정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 금리 가지고 매크로에서 이야기 드릴 게 많았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나오지만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을 때가 사실 좋을 때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에서 뭐가 되게 좋아진다라고 얘기만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아니면 이제 너무 좋으면 좋은 대로 이제 중앙은행 긴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 이렇게 들으면서 아, 내가 분량이 좀 짧아질수록 오히려 좀 모두 이렇게 해피할 때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좀 짧게. 원래 저런 얘기를 하면 이제 슬슬 이제 방송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 계속 해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저는 항상 경제를 주식을 지금 조금 맘 편하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돈을 조금 빼야 될지를 네. 온도를 재는 온도계다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온도는 뭐 여기서는 좀 플러스인 온도가 있고 여기서는 좀 마이너스인 온도가 있는데 대체로 괜찮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쪽에서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경제를 다시 갉아먹진 않을까? 네, 라는 우려가 있고 한쪽에서는 물가가 지난주에 중국 물가도 되게 높게 나왔지만 물가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온도계로 따지면 양쪽에 반대되는 뉴스예요. 코로나19는 네. 경제를 누르는 힘.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경제가 좋아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것과 반대의 힘인데 네. 제가 이렇게 무게를 재보니 지금까지는 밸런스에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그냥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코로나가 뭐 미국도 많이 늘었다며 이렇게 뉴스로만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차트 첫 번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 한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 파란색 선이 코로나19 신규 일별 감염자 수예요. 네, 글로벌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올해 1월 초, 그러니까 올해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 넘어올 때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에 한 80%까지는 지금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다시 늘어났어요. 2월 달에 쭉 내려갔다가 네.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네.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 그래서 한국만 해도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700명 돼서 굉장히 그러니까.
정하고 이 단계가 어떻게 될 거냐 또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한국만의 이제 이슈는 아니고 굉장히 다수의 국가에서 코로나19의 네.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2월 21일이 최저치였었더라고. 이때는 일간 35만 명씩 늘어났거든요. 뭐 이것도 많은 숫자였긴 했지만 최근에는 60만 명. 어이, 더블이네. 네, 좀 많이 늘었어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가별로 중요한 그러니까 저희 투자의 대상에서 주요 국가들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조금 발라서 보면은 네. 영국, 러시아, 멕시코, 미국 요 네 나라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줄어요. 좀 부럽게도. 좀 주는데 이 주요국 중에서 한 30개 중에서 요 4개 국가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인도, 인디아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지난해 연말 비 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3월 초 대비해서 인디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배 가까이 늘었어요. 또 네. 5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대비 데이터는 솔직히 그만 보고 싶고 그만 업데이트해서 드리면 될 정도로 좀 상황이 호전됐으면 좋겠는데 네. 좀 안 보고 있다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면 이렇게 많이 늘었어? 네, 라고 지금 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체크해야 될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관점, 투자의 관점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 수 는 건 알겠다, 팩트니까 이게 경제활동 둔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를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고 네, 네. 제가 조금 더 궁금했던 것은 사실은 지난해와 다른 거는 한쪽에서는 백신을 약간 싸우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싸우면서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게 백신 맞는 데까지 지장을 주면 정말 네. 최악일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도 둔화되고 백신 맞는 속도도 이게 떨어뜨린다면 최악일 것 같은데 예. 국가별로 백신을 잘 맞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네. 국가별로 막 점이 어지러이 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디아, 이탈리아, 브라질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늘고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이래서 그렇군요. 이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네. 코로나19가 정말로 경제에 데미지를 주고 있는 것들이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악화라고 네. 제가 주황색으로 써 있는 분면이고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좋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줄고 경제활동 지수는 늘고 네, 이제 좋은 나라들인데 왼쪽 위로 갈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왼쪽 위로 왼쪽 갈수록 위로. 이제 좋은 베트남이 제일 좋네요. 현재는. 예, 베트남이 지금 제일 좋고 뭐 영국, 러시아, 미국도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좀 늘고 있긴 하지만 경제 활동은 되게 좋아지고 네. 있죠. 근데 점이 막 여러 개 있어서 이거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지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준선 0 위로 올라가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접어놓으면 위로 네, 올라가 있는 네, 네. 국가들이 많은데 이 국가들이 많다라는 거는 코로나19가 어떤 국가에서는 악화되는 나라도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국가도 있고 주는 국가들도 있지만 경제활동들은 대부분 개선이 됐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방법을 찾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0 위에 있다라는 거는 네. 소비 및 여가 활동 지수, 사람들이 나가서 외식하고 레저하고 이런 것들이 활동 지수가 액티비티가 조금이든 많이든 올라가는 국가들이 더 많다라는 걸 뜻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돼서 접종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 미국 계속 괜찮을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터지기 이전에 한 마이너스 10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까지 소비 및 여가 활동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전에 100 정도의 소비 및 여가 활동 지수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90까지는 정상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19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게 코로나19를 그렇죠. 잡는데 조금 안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예. 이게 경제에 좀 데미지를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그렇지는 않다. 지금 오히려 개선이 되고 있는 국가들이 더 많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이게 경제나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단계이냐 그렇지는 않다.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백신인 것 같아요. 백신. 제가 좀 더 걱정을 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계속하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이 금융시장이 코로나19가 늘어나는 것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백신 잘 맞고 있지 않나? 백신을 맞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제 라는 거였는데 특히 유럽이나 일부 신흥국에서는 백신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그런 걱정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회 이상 맞은 사람들이 3월에는 2%였는데 지금 5%까지 올라왔어요. 한 달 만에 3%포인트 올라간 거니까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제가 하루마다 속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계산을 해보니 네. 정확한 숫자는 와닿진 않으시겠지만 2월 초에는 하루에 0.03%포인트밖에 안 올라갔어요. 굉장히 더딘 속도로 이제 속도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4월 이후에는 하루에 지금 제가 5%까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5.1, 5.2 하루에 0.1%포인트씩 맞는 사람들이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게 갈 길이 먼데 막 0.1, 0.02 막 이런 거 얘기 말씀드려서 너무 갈 길이 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점점 증분, 하루하루의 증분이기 때문에 네. 하루에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백신을 맞고 있다라고 고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서 보시는 쪽이 맞는 것 같고 만약에 1%씩 늘면은 뭐 네? 금방 그러면은 뭐 며칠이면 예, 며칠이면 되죠. 근데 0.01이 0.1% 포인트지만 여기에 실망하기보다는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늘어난다던데 한쪽에서는 네. 여전히 이제 백신을 맞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네.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던지 간에 코로나19가 다시 늘어난다라는 거는 정말 다시는 좀 전해드리기 싫은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경제나 금융시장에 많이 영향을 줄 거냐 앞에 네. 저희가 뉴스 3에서 전해드렸던 좋은 소식을 무마할 정도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물가예요. 사실은 예. 코로나는 업데이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서 물가 이야기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를 때가 됐습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 발표됐던 중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다 예상치를 꽤나 좀 큰 폭으로 상회했어요. 게다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이 이제 물건을 다른 나라로 실어 내보내다 보니 이거 혹시 다른 나라로 뭐 인플레 수출까지 거창하긴 한데 물가들이 더 비싼 가격에 생산된 제품들이 팔려 나가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이제 걱정을 자아낼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비 4.4%를 기록했는데 금융시장 예상치가 3% 중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1%포인트 상회했기 때문에 네. 좀 물가가 그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 물가가 어쩔 수 없네 이제 라는 거를 한번 재확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긴축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사실 연초에 가장 먼저 우리를 괴롭혔던 건 중국의 긴축이었었거든요. 중국이 유동성을 조이면서 이거 가장 먼저 경제 위축을 탈출한 중국이 긴축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연초에 우리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쭉 보니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5%가 넘어가면 중국 정부가 경계를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예예예. 예. 경계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중국에 만약에 중국 내부의 소비가 좋고 생산도 좋고 수출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다라고 한다면 긴축할 수 있죠. 그런데 네. 중국의 소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숫자는 다른 나라들보다 잘 보이긴 하지만 네. 중국에서 다른 수출이나 생산에 비해서는 숫자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나 지준율을 인상하는 조치보다는 대출을 조금 더 규제를 한달지 아니면 유동성을 풀어주던 걸 조금 회수를 한달지 요 네. 정도의 경계감이 있는 조치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중국의 3월 수출이 발표가 되는데 3월 수출도 발표가 되고 1분기 GDP도 발표가 되거든요. 네. 숫자들이 물론 기저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좀 놀라운 숫자들이 계속 발표될 만한 상황이에요. 네. 한국의 1, 2월 수출, 중국이죠. 중국의 1, 2월 수출 춘절 때문에 묶어서 발표하는데 61%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61% 증가. 네, 증가했는데 네. 3월엔 또 30% 늘어요. 예, 네, 그니까, 이거 뭐 나왔다 하면 무슨 뭐 4, 50%, 1분기 그럼 평균하면 한 45%, 50%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놀라운 숫자들이긴 하죠. 그리고 중국의 1분기 GDP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KB증권은 17% 웃돌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월가에서는 이 예상치가 계속 올라가서 18.5%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고 뭐건 다 알겠는데 숫자들이 너무 높게 나오니 중국에서는 긴축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긴축이 나오면 그때 올라갈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중국 주식이 빠지고 중국 주식 빠지니까 10시 반 이후로 한국 주식도 올라가다가 또 맥을 못 추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악재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긴축을 할 만큼 좋다니까 중국 경제가. 그러니까 긴축을 해도 펀더멘탈의 개선이 워낙 강하고 급하니까 주가가 눌리질 않고 어쨌든 뚫고 갈 거야. 그러니까 사실 중국 정부에서 저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봐야 돼요? 두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 예. 그러면은 막 지지고 복구하면서 몇 주 전에 미국 금리가 아주 시황의 앞단에 나왔던 것처럼 모두 경계합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가 이제 못 가거나 일부 뭐 성장주 같은 경우에 하락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나 긴축을 좋은 이슈로 해석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사람이지만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유동성이 막 늘어나는 쪽으로만 가다가 방향을 10도를 틀건 15도를 트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소화 기간이 좀 있어야지 될 것 같고 금리를 막상 올리면 이런 차트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네. 금리를 올릴 때가 주가가 좋냐 금리 내릴 때가 주가가 좋냐 금리 올릴 때가 좋죠. 예, 금리 올릴 때가 더 길게 힘있게 주가가 가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만약에 뭐 유동성을 흡수했다더라 아니면 이거 금리를 올릴 수 있다더라 이런 뉴스들이 그 날이건 그 주건 그 달에는 아주 좋은 뉴스들로만 저는 반영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단계 소화. 이 소화라는 표현이 되게 잘 맞네요. 소화는 결국 소화가 되는 거니까. 네. 소화가 되고 나면 그렇지 중국이 1분기 GDP가 이거 뭐 거의 막 반올림하면 거의 20%네. 네. 정말 좋네.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한국 수출, 한국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는 잘 안 들지 모르겠지만 1단계 소화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 주에는 미국 물가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물가도 중요하지만 미국 물가가 2분기에 워낙 높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경고를 해놔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는 3월 물가인데 예고편 격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물가는 그리 높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나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중국과 곁들여서 조금 시끄러워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나와서 이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숫자가 높게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금융시장이 얼마를 각오하고 있는지에 대비한 물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만약에 나는 물가 3을 금융시장이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2.7이 나와. 그러면 괜찮은가 본데? 그러면서 물가 숫자는 높게 나와도 뭐 금리도 오히려 하락하고 주가도 위험선으로 갈 수 있는데 내가 3을 예상하고 있는데 3.2가 나왔어. 그럼 0.2라고 하더라도 이거 아직까지 물가에 대한 소화가 맞춰지지 않았구나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기대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뭐 CPI나 PPI 같은 것들을 이코노미스트들이 서베이를 하잖아요. 나는 이달엔 몇이 나올 것 같아, 이달엔 몇이 나올 것 같아서 많이 모아 놓은 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게 위로 올라가면 사실 쇼크죠. 쇼크가 나냐, 서프라이즈가 나냐, 안도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CT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드렸었어요.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굉장히 높은 수준. 2007년 원자재 랠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미국 금리고 그렇게 밀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아직 소화가 안 돼서. 그런데 미국 물가는 더 올라가겠지만 이미 조금 각오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오히려 더 안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여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조금씩 하락했어요. 어허. 여전히 높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경계감 있어요. 있는데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라고 그 단계냐. 지금은 한 번에 굉장히 단기간에 놀랐다가
그치 물가가 높게 나온다고 했지 라고 하는 쪽으로 시장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고 그만 네. 그거는 이제 저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주가의 어떤 민감도가 네네.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네,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미국 금리가 조금 오르는 날을 오를 때도 있는데 뭐 주가는 네, 그렇게 뭐 반응하지 않고 미국 주가 금리가 별로 오히려 뭐 경제 지표는 좋다고 하는데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게 이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로 봤을 때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많이 각오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가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좀 어떠할 정도로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신흥 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제를 재위축시키거나 깎아먹을 수준까지는 아직 경제 활동이 위축되진 않고 있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 드렸고 오히려 중국의 물가가 높이 올라갔고 이번 주에 미국의 물가가 나오기 때문에 물가 이거 높게 나오면서 또 금리가 우리를 괴롭히진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것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매크로한 이슈보다는 바텀업 이슈에 조금 집중하셔도 되는 네네. 주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거꾸로 경제 활동을 눈찔끈 갖고 열심히 하니까 확진자가 더 늘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숫자들이 우리도 지금 그런 거 아닌가? 네. 근데 전보다 훨씬 더 경제 활동에 대해서 눈 찔끈 감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는 뭐 우리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일하자 뭐 이렇게 돼갖고 그러니까 아니면 혹시 그건 아닙니까? 그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라는 게 이제 온도를 낮추는 쪽에서 힘을 쓰고 있고 네. 다른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좋은 쪽에서 힘을 쓰고 있는데 온도를 높이는 쪽에서 근데 이게 코로나 당연히 이제 제로가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코로나 확진자가 이만큼 있는 게 계속해서 뜨거운 물 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닌가. 아, 증시예요? 뭐 증시나 아니면 세계 경제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이만큼이 계속 나오니까 야, 뭐 돈을 줄이고 뭘 줄여 계속해서 더 들이부어 뭐 이렇게 해갖고 좀 경기 활성화 시키고 네. 이래서 숫자도 더 좋게 나오고 이런 건 아닌가. 그런 면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오히려 좀 과열이 물가 쪽이 너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0이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숫자들이나 경제적인 상황들을 조금 감정을 덜어내고 본다라고 네. 하면 네네.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금리나 긴축에 대한 걱정은 0.5 정도 덜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주는 중국, 미국 물가 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탑다운보다는 바텀업 재료들을 좀 많이 볼 주간이다. 네. 봐야 될 것 같네요. 정리까지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니까 네. 저희가 뭐 더 붙일 말도 없습니다. 사실. 네. 네.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KB증권에 빨리 승진해야 되겠네요. 네, 자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월요일 아침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권순우 기자 만나서 LG, SK 배터리 전쟁의 막전막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